안녕하십니까? 자기주도 프로젝트로 플러터 프레임워크 강의 영상을 찍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남홍의입니다. 우선 플러터 강의 영상은 초급편, 중급편, 상급편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일단 초급편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플러터 개요와 다트의 기초 문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함께 개발 환경을 세팅해보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유저들을 알아보고 함께 사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워볼 내용은 모바일 앱 개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플러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다트의 기초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모바일 앱 개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네이티브 앱입니다. 특정 플랫폼에 맞추어 개발하는 방식이고요. 안드로이드는 주로 자바나 코틀린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iOS는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C를 이용해서 개발합니다. 장점으로는 앱의 성능과 안정성이 높고 각종 디바이스 접근 권한을 얻어내는 것도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안드로이드와 iOS를 따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웹앱입니다. 설치하지 않고도 웹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랫폼에 상관없이 자바스크립트와 HTML 그리고 CSS를 알고 있으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 설치가 필요 없고 웹 개발 언어로 빠르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네이티브 앱에 비해 성능과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앱입니다. 네이티브 앱과 웹앱의 적절히 섞은 듯한 느낌을 주는 개발 방식인데요.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가 이에 해당됩니다. 장점으로는 개발 비용과 시간이 단축됩니다. 왜냐하면 단일 코드 베이스로 안드로이드와 iOS를 모두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네이티브 앱에는 미치지 못한 성능과 안정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러터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플러터란 구글의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GUI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2018년 12월에 처음으로 플러터 1.0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구글에서 웹 개발을 위해 개발한 다트라는 언어를 사용하고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웹앱, 리눅스, 윈도우스, 그리고 구글의 퓨시아와 같은 OS의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의 인터페이스를 쉽게 통일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플러터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다양한 위젯들로 초보자들도 고품질의 UI를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핫 리로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경쟁 상대라고 볼수 있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CSS, JSX, 리액트,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플러터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다트와 플러터가 전부입니다. 다음은 다트 기초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실습으로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다트패드를 검색하셔서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트패드의 화면은 다음과 같고요. 런을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다트의 메인 함수 구조입니다. 다트의 메인 함수는 C 언어의 메인 함수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int형의 age라는 변수에 30이라는 값을 할당해 주었고, 이 age 변수를 프린트하였습니다. 프린트 안에 age를 넣어서 직접 프린트할 수도 있고, 프린트의 따옴표를 통해서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 문자열 안에 달러 사인을 앞에 쓰고 이미 선언해둔 변수명을 쓰면 문자열과 함께 변수의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다트에는 다양한 자료형들이 존재하는데요. 더블, 일단 더블은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리고 불은 C 언어나 다른 언어와 같이 true와 false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string은 문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ar라는 자료형도 있는데 이것은 자료형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컴파일러에게 사용자가 지정한 값을 기반으로 유추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여기 var favorite color의 blue라는 스트링을 넣어주었고 여기는 temperature라는 var 변수에 25.5라는 숫자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린트해보면 좋아하는 색의 자료형 타입은 스트링으로 나오고 온도, 템퍼처의 자료형은 더블, 그러니까 숫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컴파일러가 알맞게 유출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널 세이프티와 널 에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로터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자료형의 뒤에 물음표를 붙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를 붙이고 선언하면 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널 에이블 변수가 됩니다. 이 물음표를 붙여서 생성하지 않은 변수는 널 값을 저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트 2.12 버전에서 도입된 널 세이프티 개념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널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녕이라는 스트링을 할당해준 이후에 다시 널 값을 할당해줬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물음표가 없다면 이널 값을 할당해주는 동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는 이제 물음표 없이 선언했을 때인데 널 값을 할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은 콘스트와 파이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스트와 파이널은 둘다 변수 선언에 사용되는 키워드로 값이 할당된 후에 변경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콘스트는 컴파일 시점에 값을 할당받는 것이고 파이널은 런타임 시점에 값을 할당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dateTime.now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의 특징은 런타임 시점에 현재의 시간을 가져오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시점에는 그 값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를 사용할 때에는 const는 사용할 수 없고 파이널로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두 개가 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일단 둘다 변수 선언에 사용되는 키워드인데 값을 할당한 후에 변경할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다이나믹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른 자료형을 가진 데이터도 함께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일단은 같은 자료형을 가진 데이터끼리 여기서는 인트형을 가진 자료형끼리 저장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스트 뒤에 이 꺽쇠 괄호를 이용해서 저장할 자료형을 적어줍니다. 여기선 int라는 숫자 자료형을 저장하려고 하고 numbers라는 이름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대괄호를 비웠기 때문에 빈 리스트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numbers.add를 이용하여서 리스트의 빈 리스트에 값을 순차적으로 21, 22, 23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통해 리스트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잘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length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길이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length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길이인 3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umbers라는 리스트의 이름 뒤에 대괄호와 인덱스를 붙여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소의 값을 출력해 볼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함으로 012에서 22가 출력되면 맞습니다. 네, 옳게 나왔고요. 그리고 폴인문 이것을 자바스크립트를 써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쉽게 리스트를 순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서 값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numbers.remove 하고 그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이 제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스트링 자료형을 가진 리스트, 프루츠라는 이름을 가진 스트링 자료형의 리스트를 생성하였고, 이렇게 사과, 바나나, 체리, 딸기, 오렌지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닷 인덱스 오브, 그리고 체리로 해서 그이 체리라는 요소에 인덱스가 몇 번째인지 인덱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줬고, 이 인덱스가 없다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고, 아니면 그 체리의 인덱스를 출력하도록 코드를 짜주었습니다. 그래서 체리 인덱스는 0, 1, 2두 번째에 있는데 맞게 나왔고요. 그리고 리무브 앳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리무브 앳은 리무브와는 다르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장해 두었던 그 체리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리무브 앳으로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체리가 제거된 인덱스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셋입니다. 셋은 리스트와 유사합니다. 리스트와 비슷한 형태로 선언하고 사용하면 되지만, 셋은 중복된 요소, 그러니까 값이 같은 요소를 자동으로 제거해 줍니다. 여기서는 2라는 값이 중복되어서 두 개가 있었는데, 프린트로 셋을 프린트해 보면 2라는 값이 하나만 나와서 중복이 자동으로 제거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if 문과 반복문입니다. 앞서 예세에서도 등장을 했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포문의 형태는 다른 언어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문을 통해서 짝수는 continue로 건너뛰고, 홀수만 프린트하는 간단한 포문이고요. 그리고 break 문을 통해서 5까지만 출력 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if, else, else if, for, while, switch, break, continue 등 모두 C언어와 동일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수입니다. 함수의 형태도 C언어와 동일합니다. 이 함수는 int형의 a와 b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a와 b를 더한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3, 5를 받아서 8을 리턴해준 모습입니다. 다음은 함수의 옵셔널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그리트는 두 가지 인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형태의 네임과 스트링 형태의 그리트인데, 여기 보시면 대괄호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대괄호는 함수의 파라미터에 씌워주게 되면 옵셔널 파라미터라는 것으로 파라미터가 변하게 됩니다. 이 옵셔널 파라미터는 생략되어도 됩니다. 즉, 함수를 실행할 때 비워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워두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물음표를 달아둔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 그리팅이 비워져 있지 않다면 해당 그리팅을 이름과 함께 출력하게 되고, 그리팅이 비어져 있다면 그냥 프린트문에서 여기 지정한 헬로와 함께 그 이름이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앨리스만 넣어줬을 때는 헬로와 함께 헬로 앨리스가 출력된 모습이고, 밥과 하이를 함께 넣어줬을 때는 밥과 하이가 들어가서 하이 밥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named 파라미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amed 파라미터는 이 중괄호를 일단 사용하게 되고, 여기 grit 함수에서 스트링 형태의 name과 스트링 형태의 greeting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를 프린트하게 되는데, 옵셔널 파라미터와 named 파라미터의 차이점은 옵셔널 파라미터는 함수 호출 시그 파라미터의 값을 생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대괄호가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named 파라미터는 파라미터의 이름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name과 greeting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여서 사용하는 동시에 파라미터의 디폴트 값을 여기처럼 게스트와 헬로처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고 아예 비워두어도 기본값이 사용되게 되고,
파라미터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입력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파라미터만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 호출을 더 유연하게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add라는 함수와 load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함수의 모양은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같습니다. add의 함수가 바로 화살표 함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형태를 눈에 익히시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 함수의 실행 결과는 8로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트의 기본적인 문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